피아니스트 김태형과 함께하는 잠들기 전 심야 극장. 저는 일단 이 기획에 관련해서 들었을 때 이거 진짜 괜찮은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밤 7, 그러니까 저녁 7시 반, 8시에 하던 공연을 밤 10시로 옮겼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특별한 감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들을 같이 음악을 듣고 또 같이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, 에피소드를 같이 공유하면서 연주회를 풀어나가면 굉장히 특별한 기획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기획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. 그리고 또 특성이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내악으로 같이 뭔가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획도 뭔가 더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연주회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10시부터는 사실 제 개인의 시간이거든요. 그때부터 완전한 제 일이 다 끝나고 연주가 끝나고 완전한 제 개인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연주를 한다? 라는 생각이 되게 좀 신박하게 느껴져가지고 예, 그 느낌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너무 오래 알고 지낸 두 분이랑 저희가 또 같이 하니까 그 시간대에 그 연주를 되게 특별하게 이런 분들이랑 함께 해서 너무 예, 기분 좋게 되게 받았습니다, 섭외를. 저는 우선 이 심야 음악회 제안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. 우선 제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. 네, 밤 10시 이후에 올빼미 형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분의 뮤지션 김태형, 김재형, 김재형, 김태형 씨와 함께 우선 연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. 저는 이상하게 심야 호러 쪽이 생각이 났고요. 그 다음에는 좀 심야 식당?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아이들이 두 명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서 좀 혼자만의 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. 일단 뭐 좋은 점이라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. 그래서 요즘에 그런 성격의 연주들이 조금 많아서 해봤더니 피드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설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은 콘서트가 있는 것 같고 단점이라면 뭐 일단 제가 연주할 때 집중하는 것과 말할 때 집중하는 것이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마저도 조금 이제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. 한번 마임이 저희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마임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소리로 하는 예술이고 거기는 조금 더 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중분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보려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같이 무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가 되게 저희는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뒤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. 라흐마니노프 그 트리오 엘레지 아크가 제일 기대가 되고 그 밤의 무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 물론 약간 우울한 감이 있긴 있는 곡인데 그래도 여름에 이렇게 그 밤이 돼서 조금 선선해졌을 때 그 음악을 들으면 조금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젖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분위기 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달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곡이 기대가 되네요. 올해 탄생 150주년이잖아요. 차이콥스키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준 라흐마니노프 젊은 시절의 이 애절함 이 담긴 작품으로 끝을 맺는 것이 굉장히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? 저는 밤 10시에 듣는 콘서트라서 그렇게 속 시끄러운 연주회는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밤에만 줄 수 있는 그 감성을 잘 같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그때 연주로 뭔가 크게 막 긴장을 하면서 듣고 끝나서 이렇게 풀리는 그런 연주라기보다는 밤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 그런 것들을 저는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잠들기 전 심야극장 6월 30일 밤 10시 공연이고요.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밤의 클래식 세계로
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많이 와주세요.